또 하나는 이제 약간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교회 봉사하자. 하나님 일을 먼저 해라.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교회 봉사라는 구절입니까? 라는 거.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이번에 제보자 한 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그 구절 때문에 그 구절이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 권위에 또 그냥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나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의를 구하라. 우리 예하원 선교사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를 성경에 있는 거를 그 추려서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니들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로 또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현돼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자금의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인들이 들었던 그 해석은 하나님 나라를 내세 천국하고 교회로 해석하는 딱 이 두 가지에 매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 나라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을 확장하고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뭘로 귀결되느냐? 건물 건축. 네,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 교회에서 봉사 못지않게 본문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전도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전도의 열매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그 인격과 인품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전도의 열매. 너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영혼 구원을 했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타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네 가슴 속에 있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가슴 속에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쪽수 늘리는 거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너무 좀 과하게 매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이 되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이 돼야죠. 나 양극단은 나쁜 거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정학적 어떤 지리적인 다스림. 상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그냥 교회 봉사라는 정말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거 교회에서 디자인 봉사하는 거 이게 정말 원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너무 축소시켜서 대입하는 자체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마침 그거예요. 믿음의 척도로 보이는 거죠.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봉사하면 신앙이 좋은 거고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안 좋은 거고 물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봉사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바울 사도 이 선생님이 되게 탁월하시다고 보는 게 그 성령의 열매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꽤 걸려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 보면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임팩트하게 팍 오는 게 없어. 내 욕망과 어떤 이런 신앙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욕구 충족을 해줄 만한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교회에 가서 쓸고 닦고 음식 만들고 뭔가 이렇게 노동력을 하고 나면 딱 이제 끝냈을 때 아 내가 만족.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노동을 하고 이러한 시간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전부인 양 그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된다. 물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 아니 우리가 뭐 봉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봉사 필요하지 해야죠. 분명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곡하고 악용하고 너무 과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척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근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신앙생활이 좀 쌓이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고 그럼요.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아, 내가 헌금도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몸으로라도 교회를 좀 이렇게 섬기고 사람들 전도하고 그런 데서 오는 정말 순수한 마음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 그거는 충분히 믿음의 척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믿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게 그게 그럼요. 삶의 열매로 보여지잖아요. 신앙의 열매라는 것들이. 네. 봉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가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용하는 게 제일 문제죠. 그게 문제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또 그렇다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잘못된 논리에 빠지는 것도 자가당착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 봉사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경계선을 구하기가 좀 모호해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어떤 친구는 체력이 좋아 좀 피로감을 덜 느껴요. 그러면 한두 개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임 많이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매주마다 식당 봉사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이것도 네. 역시 순리에 따라서 네. 그 체력이 그 좋은데 네. 뺀질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런 애들 억지로 시키면 말 나오니까 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이러한 그 신앙관에 이 건전한 예, 그런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아, 우리 교회 좀 공동체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런 거를 이 담임 목회자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기회를 공동체.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끝나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런 봉사자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럼 지발로 한 거거든.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청년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또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네. 생각이 좀 많아져요. 오랫동안 봤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청년이 되고 나서 좀 삶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더 바빠요. 왜냐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학비 벌어야 되고. 청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 때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봐요. 교회 오는 빈도수나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나.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들끓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섭섭할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그렇죠? 수도 있고 다 공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이걸 한마디 하자니 맞아요.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걸 또 제가 얘기해서 너 이거 왜 안 해 그러면은 이제까지 뭐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캐시백 받는 것처럼 그런 걸 당연히 받는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정말 마음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다음 세대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뭐 일반 성도님들도 요새 살아가는 게 팍팍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라고 권유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조건 부담스러워하는 게 1번이에요. 네.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지금은 형편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세 번을 노를 치거든요. 삼고초리 해야죠. 네.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가 그 사람 일반 평신도들의 어떤 성도들의 교회 봉사 참여를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걸 하면서 왜 불평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해야 되는데 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어쨌든 공감의 표현 근데 이제 이거를 목회자들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나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이 좀 지칠 법 할 때 충분한 위로와 어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시간도 같이 좀 돼서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번아웃 돼가지고 아 내가 교회의 어떤 톱니바퀴 속에 부속품처럼 살았구나. 내가 그럼 이런 교회에 뭐하러 착취당하면서
내가 하나도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구나.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두렵다고. 잠을 못 잔대, 토요일날.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빡빡한데, 회장이고 리더고 뭐,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죽어야 돼. 그만두려면 군대를 가든지.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자들이랑 교회랑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서로가 적절하게 합의를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이게 좀 삼박자가 좀 건강하게 잘 순환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동감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요즘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A라는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 다니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부모님 때문에 가족이 못 옮기니까 다니고 그리고 사실 교회를 옮긴다는 게 우리 잘 알지만 쉽지 않고 그럼요. 우리 목사님 우리 기관사역 하지만 네. 우리가 교회사역 하다 나왔을 때 한결같이 느끼는 게 기관사역자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아는 목사님의 교회 가기도 좀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누가 받아주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핵폭탄 둘인데 저는 이 얘기도 또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럼 교회 봉사자들이 이제 견디고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 이제 전사님 목사님 저랑 커피 한잔 해요 이러면서 SOS를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촉이 와요. 아, 뭔 얘기를 하겠구나. 아, 왔구나 드디어.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부교역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쉬겠다라는 얘기를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갑자기 그만두겠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사님이 아, 네, 그럼 쉬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왜 요새 그 집사 교사 안 해? 아, 제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도 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문화도 조금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피로도나 이런 조사를 그래도 수시로 부교육자들이 좀 체크하고 담당 목사에게 충분히 조언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또 교회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할 거야? 그럼 그 친구가 좀 영상 안 찍으면 네가 할 거야? 네가 편집할래? 아, 우리 팀장님한테 왜 그래? 아니요. 저는 안 할 건데요. 저는 못합니다. 오빠 그러면 어떻게 잘 설득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평신도들이 아예 견디고 견디다가 아예 그냥 잠수 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잠수 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잠수 타는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잠수 타는 성도를 욕한다니까. 그렇죠. 아, 네.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몇 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번아웃 돼가지고, 목회자 욕하고 다닌다고, 교회 욕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나중에 무슨 프레임 붙입니까? 신천지였다. 아, 그런 경우 있죠? 아, 네. 제가 그런 친구를 만나봐서. 네, 신천지였다. 그래서 교회 떠나면 신천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교회가 결국에는 본질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를 느끼고요. 교회는 봉사자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거죠. 그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를 교회론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럼요. 목회자가. 신앙의 열매로 봉사가 나와야지.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목회자들이 먼저 초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도 안 하는데 세례 줘버리잖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세례 교인이 많아야 교회 대출할 때도 잘 되거든요. 만약에 심사할 때 세례 교인이 많아야 돼요. 그 명부로 확인한다고 은행에서. 아 그거 몰랐네. 네, 명부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재정 재적이 아니라 현실 많이 출석. 줘야겠네. 그러니까 많이 줘. 교회에서 왔는데 세례 주면 잘 하겠지. 아니 세례 좀 누가 잘해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받는 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뭐 세례 주면 잘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저는 거의 99.99999% 목회자들이 초래한 일이다. 그동안 잘못했다는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 봉사 무용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매우 필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지친 청년들 이렇게 상담이 올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을까요? 밥을 한번 사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 이 청년들이 솔직히 올 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밥이라고 했지만 이 청년들이 뭔가 지금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해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얼마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청년들이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힘든 거는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 이거보다 물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공감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그러니까 립서비스보다 뭘 매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사실 착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교회 봉사했던 친구들은 착해요. 맞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이 돈 달라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직접적인 듭니다. 교육자들과의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보통 이제 자기 목사님이나 전사님하고는 말이 도대체 안 통하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희랑 얘기해봤자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사실 저희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답답한 거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딴 교회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교회 상황 우리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한쪽 말만 듣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열심히 편들어주죠. 공감해주고. 네. 그러나 제일 정확한 해결 방법은 담당 교육자들과 충분한 이런 이야기와 기도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교회봉사 무용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봉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목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죠? 네. 네.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